자, 27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이 뜻은 뭐지? 순수한 A, 순수한 A, 그쵸? 순수한 A가 있고 X하고의 합집합이 X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더 크단 얘기니? 그렇죠. 이 친구. 자, 뭐 순수한 A는 누구의? X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순수한 A를 먼저 한번 찾아보자. A가 이렇고 B가 이렇잖아. 그럼 순수한 A라는 거는 뭐니? A에 있는 B들을 없애버리면 순수한 A가 나오겠죠? 누굽니까? 이따 그러면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무슨 문제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고정된 애들 말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찾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같은 경우는 X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하면 됩니까? 무시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B하고 X하고의 교집합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건 뭔 소리입니까? B가 누구의?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무조건 X에 뭐 해야 돼?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뭐야? 2, 3, 5, 7이니까. 아, 2, 3, 죽여? 5, 7.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색 친 거하고 빨간색 친 거는 무조건 X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X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은 몇명 있어? 두 명. 2의 몇 제곱? 제곱. 답은 몇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A가 이렇고 B가 이제 이렇다. 자, 교집합하고 X하고의 합집합이 X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누가 크단 얘기야? X가 크단 얘기지. 두 개를 합했는데 X니까 이렇게 됐단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뭡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은 무조건 X에 들어가야 돼. 즉,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0하고 1. 그러면? 0하고 1은 나단이 아빠인데. 자, 이렇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B차 A. B차 A는 뭐죠? 순수한 B가 되겠지. 자, 순수한 B 누구이니? 자, 여기서 이제 0하고 2 빠지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3하고 3이 되겠지? 자, 이거하고의 X하고의 교집합이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무조건 들어오지 마. 너는 무조건 들어와. 이 얘기지. 지금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하고 3도 뭐가 되는 거니?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네요. 무조건 얘들아, 집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선택권 싸움이야. 선택권이 있는 애들만 골라내는 거고, 무조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거는 없애주는 거지. 그럼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3도 없애야 되고, 누구도, 마삼도 없애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권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 3제곱해서 몇 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33번. 자,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1부터 써주세요. 2, 3, 4, 5, 6, 7, 8. 8개가 있습니다. 자, 공집합이 뭐임? 아닌. 이거 뭔 소리야? 공집합 혹시라도 나오면 뭐 하라? 빼라. 그 얘기지. 빼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뭐니? A하고 B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대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죠. 갑시다. 자, P는 뭡니까? 4의 약수니까 당연히 1,
2, 4 이렇게 되겠지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뭐냐면 합집합에서 누구를 뺐습니까? 교집합을 뺐죠.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얘들아 뭐가 남습니까? 순수한 친구들만 남아.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라고? 순수한. 자, 순수한 A가 남고요. 순수한 누가 남습니까? B가 남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바로 누가 등장을 했어? 순수한? 그렇지. 수B가 등장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가 순수한 B의 혼집합이란 얘기네. 그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순수하다는 얘기는 누구에 속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순수하지 않잖아. 그럼 누구한테 속한다는 건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 순수한 A가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겠군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A집합이 있고 이렇게 B집합이 이렇게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아, A라는 집합은 누구 집합은? A라는 집합은 어디만 가능해? 여기만 가능한 거야. 그쵸? 그럼 여기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 A는 B의 뭐라는 얘기야? 부분집합이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B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그럼 우리는 답을 몇 개라고 할 수가 있어? 여덟 개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빼야 될 게 있죠. 뭘 빼야 됩니까? 일단은 누구는 아니라고 그랬어? 공집합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빼기 1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A, B가 뭐라 그랬니? 서로 다른. 이 여덟 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A하고 B하고 똑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뭐? A가 1, 2, 4도 된다는 게 여덟 개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돼? 네. 확실히 됩니까? 네.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면 공집합 뭐 1 만, 2, 만, 뭐, 4, 만, 또 1, 2, 1, 4,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1, 2, 4도 일단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A가 1, 2, 4라면, 얘가 뭐라면? 그러니까 너는 A의 부분집합이지만, 공집합은 안 된다, 이 얘기야. 안 된다. 또 뭐도 안 된다? 1, 2, 4도 너도 안 된다, 이 얘기야. 왜? A가 만약에 1, 2, 4가 돼버리면, A, B가 어떤 조건을 위배해버리는 거니? 서로 다르다는 이 조건을 위배하잖아. 같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도 빼야 되고 또 누구도 빼야 돼? 이것도 하나 빼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되는 거니? 여섯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집합이 몇 개 있다면? 두 개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엔 집합 두 개가 이렇게 1, 2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이 몇 개 있어? 공간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네 개로 나눠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즉 1, 2, 3, 4 중에 어딘가에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여러분이 헷갈리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얘는 뭐 헷갈릴 게 없지 사실은. 자, 이 친구는 누구죠?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드모르가 써버리면은 바로 그 정도는 바로 되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는 아, 너는 바로 어디야? 4번 자리에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A차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A차 B는 나는 지금 어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1번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이구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5번은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아싸 하니까 너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왜 암산인지 보세요. 자, B차에는 여기서 몇 번을 말하는 겁니까? 3번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몇 번 영역? 3번 영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영역 말하는 거죠?
이거 누구 영역이죠? 이건 지금 교집합이 아니잖아, 그치? 교집합이 아니고 선생님이 합집합은 뭐라고 그랬냐? 순수한 B를 뺀 나머지라고 그랬지? 네. 얘기했어요. 순수한 여집합이 있는 애를 뺀 나머지라고, 합집합이 있으면. 그러면 3번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 1?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 B는 몇 번이에요? 2하고 3번이에요. 누가 있어요? 교집합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은 1, 2, 4하고 2, 3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2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네가 뭐란 얘기야? 2번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2번과 3번의 합집합, 2번과 3번의 합집합은 정확하게 네가 누구란 얘기야? P집합이란 얘기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1번에 있는 이 친구를 나는 확인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 근데 누구 확인했어? 4번 확인했어. 그래, 안 그래? 몇 번 확인했다고? 4번 확인했어. 4번 너 누구였어? 5였어. 너 확인했어. 오케이, 끝났어. 너는 X. 그 다음에 누구인지 확인했어? 2번, 3번 확인했잖아. 그래, 안 그래? 2번, 3번 확인했잖아요. 2번, 3번이 누구예요? 1, 3이에요. 그럼 1, 3도 X, X.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어? 얘네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1번밖에 없겠죠, 자리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 나는 지금 1번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2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문제 푸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을까, 도대체? 아까 설명해서. 자, 두 집합 A가 있습니다. A는 일단 이거 뭐 금방 인수분해 되잖아. 뭐하고 뭘로 됩니까? 3하고 뭐 5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라는 거는 3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B인데 이 B를 인수분해가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게 돼요. 3이랑 A.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여러분 풀어, 못 풀어? 못 푼다고.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했어. 아, 이렇게 나온 문제들은 무조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얘기했잖아. 근데 그 인수분해하는 선생님 팁이 뭐라 그랬어? 문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몇 A이니? 3A. 아, 3A잖아. 그러면은 이 3A를 없앨 친구가 누구밖에 없어? 아,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지. 아, 이렇게 쉬운 거야. 어렵습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당연히 얘가 없어지지. 나머지는 껴맞춰보면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이거 인수를 어떻게 하시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뭘로 된다고? 자, 생각을 해봐. 하나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아, 이렇게 되겠지. 두 군이니까. 그렇죠? 어. 자, 그럼 B는 작잖아. 맞지? 그럼 작으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랬더냐? 이거를 좀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말이죠? A가 B하고 합쳤더니 그냥 B가 나왔지? 그럼 뭐 A는 그냥 B 속에 뭐 한 거야? 퐁당 빠진 거지 뭐 이거. 그치?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친구가 2건데 2범인데 여기 안에 퐁당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3보다 뭐 해야 되겠니? 커야 되겠니? 작아야 되겠니? 뭔 말인지 헷갈립니까 지금? 이거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 3하고 뭐야? A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3이라는 거는 얼마인지 알지만 A 더하기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네. 그래서 첫 번째, 3하고 A 플러스 1의 관계에서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두 번째, 3이 A 더하기 1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X 범위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큰 거 작은 거 사이 값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냐고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냐 그걸 물어본 거야.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어? 그렇지, 위에 거 상황이 돼야 되겠지. 아 그래야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에 뭐 할 수 있어? 아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오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자 얘가 3. 얘가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는 뭐라고? 3. 이렇게 돼야 당연히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네. 둘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엄청나게 쉬운 거잖아. 무조건 누가 붙는 거야? 갔다가 붙는 거 아니야?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갔다가 안 붙는 게 누구죠? 작은 쪽이 막혀 있는데 큰 쪽이 뚫려 있는 거. 걔는 갔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직도 헷갈린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이해시켜야지. 누가 백날 시켜봤자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시키지 못하잖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금방 들어서면 또 잊어버려.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이해시키세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럼 A 더하기 1이 5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면 되겠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뭐가 답이 되는 거니? 그렇지. 이 친구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작합니다. 자, 전체 집합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을 다 더한 게 45란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네. 선생님, 1, 2, 3, 4는 이제는 뭐 표현 안 해도 알겠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표현할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1번 영역, 이렇게 순서대로 2번 영역, 3번 영역, 몇 번 영역? 4번 영역, 이렇게. 오케이? 1, 2, 3, 4가 어쨌든 전체 집합이 뭔가 이렇게 원소들은 다 여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1, 2, 3, 4를 더한 게 45가 되는 거. 여기는 몇 번 영역입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몇 번? 4번 영역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4번 영역에 몇 명이 있다는 거야? 15개가 있다는 거야. 여기 몇 개 있어야 되는데? 45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너무 쉬운 거지 이거. 이거는 뭐야? A차비잖아. 몇 번 영역? 1번 영역 6개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 몇 번 영역이야 이거? 3번 영역이죠? 순수한 B니까. 몇 개 있다는 거야? 여기 몇 개 있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네. 너무 어렵죠? 당연히 몇 개야 이거? 몇 개? 41개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몇 개? 4개. 아 이런 문제입니다. 10 미만의 자연수라고 써 있네요. 그럼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9까지 9개 있죠? 미만이니까 이런 것도 실수 안 하겠죠? 그래서 9개가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는 몇 번? 1번에 몇 개가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는 거야. 그쵸? 얘는 몇 번? 2번에 몇 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다는 거야. 몇 개인지 몰라. 그쵸?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총 개수가 9개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2개는 고정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K-2개래. 좀 쫄지 좀 마. 어려워지지 마. 별것도 아닌 문제 같다가 B에 뭘 구하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나름대로 뭔가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B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누구라도 있으면 얘가 커지겠니? 아무도 없어야 되겠니? 아무도 없어요. 아,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는 어쨌든 간에 누구니까 이 두 개 합친 게 B잖아. 네. 여기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당연히 얘만 빼면 되겠죠? 네. 몇 개입니까? 아 이런 거죠 그냥. 오케이? 네.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최소값은?
B의 최대값을 M이고 최소값을 뭐라 그랬어? 이걸 하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최소값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 B가 최소가 되면 반대로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되겠지. 아, 여기도 아무도 없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는 당연히 뭐하고 최대한 뭐 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어쨌든. 근데 최소값을 MK라고 한 거는 일단 이런 MK 이 표시가 뭐니 이거 K에 관한 함수 이런 뜻이라고.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안 된다. 알겠지? 어 K에 관한 뭐라고? 함수. 그러니까 아 MK라는 친구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K-1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여기밖에 이게밖에 없는 거야. 여기 없으니까 B집합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원소가. 그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MK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5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돼서 7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그럼 문제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